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프로세스 바틀렉이에요. 이게 이번 5장의 마지막 에피소드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바틀렉이에요. 코드를 보시면 일단 스타트해서 스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make a process 이고 send message라는 펑션 하나 정의를 했죠. 그래서 서버,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뭔가로서 서버를 만들어내겠죠. 그거 부분을 볼까요?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류가 있군요. 지금 여기서 오류가 떴습니다. 잘라내고 그러면은 다시 돌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붙여넣으면 되겠죠. 이게 꼼수입니다. 꼼수로 이렇게. 자, 서버에 서버 스타트, 서버에 새로운 IP가 109번 들어갔습니다. PID가 지금 셀프는 몇 번이죠? 셀프는 107번, 여전히 107번입니다. 자, 109번이라고 하는 서버 이렇게 담았죠? 담은 것을 send message를 호출해서 요걸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도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서버에게 요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전달하고 그러면 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서버가 지금 루프잖아요. 그죠? 스타트에서 루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좀 짧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펑션은 루프는 프로세서에서 1초간 슬립을 했다가 다음에 콜러, 이 콜러가 누구예요? 콜러는 107번이죠. 셀프입니다. 셀프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죠. 이걸 전달하면은 셀프는 다시 또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샌드 메시지에서 리시브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걸 호출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리시브에서 리스판스에서 이걸 받는 거죠. 받아서 던져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한번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1번부터 5번까지 5개에 걸쳐서 프로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폰 5개의 프로세서가 만들어지죠. 그죠? 프로세서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뭐 좀 더 하려면은 요걸 요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에러로 만들게요. 에러 표시가 이렇게 하면 에러가 됐죠. 에러를 만들어 두고 스폰 해서 fn io put sending message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까요? io 해서 inspect self 여기서 self를 한번 호출하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먼저 스폰된 프로세스의 PID를 불러내고 그런 다음에 요런 sending message i는 여기 있는 i입니다. i하고 response에서 서버 send message server i 요렇게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게 send message 이걸 호출하는 겁니다. 이걸 호출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response가 나오게 되면은 그 리스판스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출력하는 겁니다. 그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들어간 이 아규먼트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여기와 여기로 나눠지게 되고 이게 이쪽으로 와서 리시브로 왔죠? 리시브에서 다시 이걸 호출하게 되고 여기서 리턴된 것이 다시 돌아오도록 여기에 걸리죠? 리턴된 값이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기에 출력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동작할 것 같나요? 보시면은 일단 스폰해서 이렇게 다섯 개 만들어내는 건 순식간에 만들어내게 되겠죠. 순식간에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재차 각각 얘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 호출해서 호출하게 되고 얘가 얘를 호출하죠. 호출하면 여기서 1초간 쉬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다섯 개의 서브로부터 다섯 개의 요청을 받게 되죠. 그죠? 다섯 개의 요청을 받는데 다섯 개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1초에 하나씩 처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하나의 프로세서는 어느 한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treat request serially.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는 requests from other processes
다른 프로세스들로부터 받는 요청을 시리얼리 하나에 하나씩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섯 개의 리퀘스트를 전달하는 것은 순식간에 동시에 전달됩니다. 여기서. 그죠? 동시에 0.0001초 만에 다섯 개가 다 전달되죠. 근데 다섯 개의 처리를 리퀘스트를 받은 얘는 하나에 하나 한 번씩 처리를 하니까 한 번 처리할 때마다 1초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 5초간에 걸쳐서 다섯 개의 프로세스를 처리하게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돌려보면은 이런 결과. 보다시피 이건 어떻게 되죠? 얘는 순식간에 전달돼 버렸죠. 순식간에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순식간에 메시지가 이쪽으로 전달되었습니다만은 얘기에 왜 전달되었죠? 얘가 처리하는 것은 1초에 하나씩 땅땅땅땅 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붙였어. 그러면은 1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틀넥이라고 표현합니다. 병목이란 말이죠.